네, 안녕하십니까. 불금입니다. 예, 오늘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했고, 하늘이 아주 맑습니다. 예, 요 며칠, 날이 또 살짝, 예, 약간 포근한 느낌이 있는데, 오늘도, 예, 난방 하나 입고 일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물류센터 물건 일단 내려놓고 왔고, 오늘도 아내가 싸줄 도시락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지없이 안 열리고 있는데, 야, 무엇이냐? 이 버섯의 향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새송이 버섯 색깔과 모양이 예, 아주 예쁩니다. 예.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딱 보면은 그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브로콜리가 예, 아주, 예, 브로콜리 생긴 게 살짝 특이합니다. 거기에 진미채 부분까지. 아마 브로콜리를, 예, 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예, 훌륭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돈가스에, 예, 머스타드랑 케찹, 예. 이렇게 보여드리니까는 살짝 저기한데 돈가스가 사실 아주 정갈합니다. 예, 요 상태고. 야, 도시락에 돈가스. 예. 그다음에 순간 국물이 흐른 줄 알았는데, 어우, 놀랐습니다. 자, 이건 또 무엇이냐? 우렁 된장국입니다. 예, 안에 두부랑 내용물이 아주 풍성한 것 같고, 우렁, 된장에 팽이버섯까지. 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내한테 감사드리고, 예, 또 영상 보고 계실 어머니께도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복 받았습니다. 두분다 요리가 출중하시기 때문에. 자, 잘 먹겠습니다. 와. 와. 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은 살아있고.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약간의 단맛과 감칠맛이 가미돼서 빨려 들어가는데, 예, 우렁까지, 우렁 된장까지 있어가지고, 아, 아주 좋습니다. 자, 돈가스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또 잡곡밥이 들어있는데, 그냥 돈가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감자? 아주 쫄깃쫄깃하고, 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브로콜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구웠나? 그냥 데친 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브로콜리랑은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돈가스는, 네, 시중에서 파는 것 같습니다.
도시락 사준다고. 네. 음식도 하고 뭐 이것저것 식재료 준비하던데. 네. 돈가스 맛있습니다. 새송이 버섯. 와, 칼집 싹 내가지고. 아. 앞뒤로다가. 네. 상추가 깔려있는데. 네. 이거는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기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버섯은, 네, 제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종종 집에서 먹는 건데, 칼집 내가지고 그냥 구우면은, 굽자마자 바로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 이제 뭐, 솔트 같은 거, 뭐 후추 같은 거 뭐 이런 거 위에 올려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버섯 스테이크 먹는 것처럼 맛있습니다. 네, 김밀치 볶음밥 먹어봐야죠. 말 그대로 진미입니다. 예. 아, 브로콜리에다 돈가스. 아름답습니다, 아주. 된장국을 살짝 뚜껑을 덮어놨다가 마무리로 딱 깔끔하게. 아, 생선가스인가? 이 안에 새우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안에 빨간 게. 맛있습니다. 금요일인데, 다들 식사 든든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일주일, 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잡곡밥이, 이것저것 들어가서, 영양가 있고, 찰지고, 맛있습니다. 맛있게. 우렁 된장국 이제 하려고 하는 것까지 보고 제가 먼저 잠이 들었는데, 밤에.
이렇게 푸짐하게 두시장을 싸주니까는, 예. 오늘 하루도, 예. 파이팅 할 수 있고, 예. 돈 많이 벌어 가야 되지 않을까. 버섯 남은 거 먹고, 된장찌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력합니다. 뭐 새송이 버섯인데 저희는 코스코 같은 데나 뭐 이마트에서 사가지고 새송이 버섯 큰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살찜 넣어서 구운 거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집에서 해 드셔도 간단하고, 네, 보기에도 좋고, 맛도 있네요. 영양도 좋고. 네, 하자마자 따뜻할 때 드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버섯인데 고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네. 배도 부르고, 네. 좋습니다. 10월달인데, 네. 10월에, 네. 금요일, 다들, 네.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냥 불현듯 그냥 생각이 나서 예, 입 밖으로 내뱉어보는데 오늘 저도 10월에 어느 멋진 날로 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예, 기분이 듭니다. 자, 우렁댕장 밥 말아가지고 마무리하고 또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주 깔끔합니다. 너무 부드럽고 접시가 떨어지겠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어제 영상 끝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거나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으면 예.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고 막 어떻게 해서든 하고 싶으면은 현존하는 방법을 제외 차가 지나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 진짜 간절하면은 앞문이 없으면은 옆문으로 옆문이 있을 수 있듯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혹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간절한 그런 초월적인 힘이 이제 나타나지 않나. 부수 없이 그냥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내가 바라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렇다면 어떤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빠졌을 때 그게 실패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잘 딛고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시간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예, 실패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네. 그 내가 실패했었다고 생각했었던 그 시기를 잘 견뎌내고 잘 극복해 나간다면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전에 보지 못했었던 기회들이 나한테 보일 것이고 저도 일부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성공의 길을 걸었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와닿고 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절한 만큼 노력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간절하면 어떻게 해서든 네. 조금 당장 성공하거나 어떤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관문을 다시 통과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서는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 오늘도 소중한 하루 알차게 네, 시간 활용 잘해서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파이팅입니다.